노상준.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발렌시아가 신발 근황? 지랄을 한다, 지랄을. 아, 그리고 그 오늘 이제 3.1절이었잖아요. 예,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3.1절에 그 일장기 걸어갖고 논란됐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파트 단지에 3.1절에 이제 그 일장기를 누군가 걸었어. 그래갖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커뮤니티에. 애국심이라고는 나는 일도 없는 사람이다. 근데 나조차도 부들부들해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갔대. 남편이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대. 그런데 그 집 베란다로 뚱땡이 하나가 나오더래. 1층으로 내려온 부부. 정말 끼리끼리하더니 다짜고짜 조센징 대깨들. 우리가 돈 더 잘 벌고 재산세도 많이 낸다 등등. 우리 세금으로 니네가 먹고 산다 등등. 정신 이상자 발언을 이제 하더라. 광복절에 100% 이 집은 우길기다 할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진짜 천인 공노할 짓거리지. 3.1절인 오늘 한 아파트에 제가 태극기 걸기 전에 저 일장기부터 봤는데 저거에 대한 뭔가 복수심 같은 게 들어가지고 걸었어. 그러니까 아랫집에는 태극기를 달았는데 바로 위에 이제 일장기를 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된 거야. 관리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직원이 찾아가 봤지만 집주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일장기 건 거 대한민국 법에서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JTBC에서 왔는데요. 일단 내용을 좀 여쭈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일본 사람이에요. 실제로 일본 국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장기를 건 이유를 물었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내용을 언급합니다. 일본이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옹호의 입장을 좀 표시하는 표식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동이 일고 난 후 일장기는 내려갔습니다. JTBC 정유재입니다. 코트야. 부부라는 게 더 놀랍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 인터넷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자주 볼 수 있잖아요. 네? 뭐 DC 댓글 다는데도 그렇고 또 토크온 같은 경우도 막 저렇게 뭐 독도가 뭐 다케시마지 독도인 이유에 대해서 반박해 주세요. 뭐 이런 방파가고 어그로 끌고 사람들 열받게 해가지고 그런 분탕충이라 그러죠. 분탕질 치는 사람들인 것 같아. 어른 버전이지 이거는. 예. 토크온 한 애들이야. 난 이게 더 소름 돋는 게 토크온 한 애들이야. 그냥 인생 족박았고 그냥 코트야. 어리고 뭘 모르고. 분장 몇 대 맞으면 돌아온다. 분탕 치는 게 이제 재밌어갖고 그렇게 하는 게 의도가 뭐 보이지만 실생활에서 저거를 이제 실천으로 옮기는 저런 사람이 있을 줄이야. 미친 새끼지. 예. 3.1절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뭐 놀러가는 거 갔다가 MZ세대에 갔다 비하할 그럴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본 여행 떠날 수 있지. 3.1절이라고 해서 꼭 노재팬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이거는 좀 억가 같고요. 뭐든지 과하면은 역겨워지는 것 같습니다. 배민에서 고객 상대로 고소했다는데요? 2점을 줬는데?
고객의 불만은 그거였어요. 너무 늦었다. 1시간 40분이 걸렸다. 이럴 거면 배달을 받지 말아라. 배민원이 면에 있는데 배달 시간 관련은 매장 책임이 아닙니다. 배민원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도 매장이 잘못한 것 마냥 리뷰 테러해 놓으면은 저희는 전부 고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해왔고요. 법적 처리 진행할게요. 매장은 모든 배달 손님들이 식지 않게 받기 위해 기사가 잡히면 그때 조리해서 최대한 따뜻하게 보내는 중인데요. 저희 문제가 아닌데 왜 어쩌라는 겁니까? 빨리 처우라는 건 기사 보고 이 빙판길에 뒤지란 소리인데 이 빙판길에 빨리 오길 바라면 먹질 마세요. 그 인성으로 세상 사기 참 힘들겠네요. 쯧. 뭘로 고소한다는 거야? 업주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고소한다는 건 선이 시게 넘은 것 같은데. 업주 입장은 좀 답답하긴 하겠다. 나 같으면 이제 설명을 할 것 같아. 고객님, 저 리뷰 다신 거 아는데 제가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예. 그 배민원이라는 것도 있고 애초에 배달 시간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날이 굉장히 춥고 땅이 이렇게 얼어 있으면은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예.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뷰 좀 지어 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족 같아도 어쩔 수 없지. 코트야, 사장님.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3.1절에 그 일장기건 아파트 세종시에서 있었다 그러네. 젊은 세대 부부였다고. 외모에 자신이 없는 여자 아이돌. 얘 뭐 너랑 나랑 너무 차이 나. 너 너무 화사. 나 어떡하지? 뭐가 너무 비교 이게 뭐가? 너 너무 포샤시하잖아. 그럼 이거 꺼볼까? 안 될 것 같아. 누나 얘 뭐 너랑 나랑 너무 귀엽다 그래도. 허엽네. 코트야. 오히려 좋아. 이 대구 이 씨발놈들 또 폭주했네. 3.1절이라고. 아 씨발 나 갈걸. 나 올해는 안 할 줄 알고 시청자들이 나 바이크부 여행방송할 때 코트야 며칠 뒤에 3.1절 때 그냥 하루 전에 가서 방송해주면 안 되냐? 억울해 아무지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냥 무시했거든. 왜냐면은 안 할 줄 알았어 올해는 이 새끼들이. 와 이 새끼들 매년마다 하는구나. 이야. 무조건 하는구나. 네가 가서 뭐 할 거냐고. 찍는 거지. 찍고 이 상황을 현장을 바이크 같이 타면서 뒤에서 중계해 주는 거지. 미쳤다 이것들. 아니 근데 대구는 경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보면은 불법 등하류 장치 보이죠? LED 오징어잡이백 컬렉션. 이 씨발 것들 하나같이 다 스쿠터야. 이 개자식들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배달하는 새끼들인데 다 이러고 다니네. 불법 등하류뿐만 아니라 불법 구변까지 다 했을 것 같아요. 마우라 튜닝 했는데 이제 알리빨 뭐 몇만 원짜리. 진짜 막에는 머그 아니냐. 전마들은 사고 회로가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음. 그러니까 내 말이. 야 얘네들 또 했구나. 미친놈들 아니야? 무뚝에다가 무판에다가. 불법 등하류에다가 불법 구변에다가. 미쳤다.
대구 애들은 왜 항상 코트야. 그럴까? 저러면 사회생활이 가능한가? 코트야. 외같이 철커덩 경찰서 가서도 중계해주게. 갈걸? 인터뷰라도 하겠지. 아 저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왜 매년마다 이러시는 건데요? 재밌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요. 내 인생의 전부라고 이거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도 알고 보니까 대구 사람들 아니야? 이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유명한 짤 있잖아. 참. 코트야. 그래도 저런 밑바닥 쓰레기 인생 사는 하층민 새끼들이 있어야 힘든 일 대신해 주지. 단독 이수근. 아, 이승기 이다인 결혼식 사회. 유재석 코트야. 이어서 2부 진행.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어 이다인. 이게 근데 문제가 그러니까 이승기님의 그 장모님이 견미리님 맞죠? 견미리님 딸이 이다인님 맞고 근데 견미리님 남편이 뭐 거의 조 단위 때 몇백억? 몇천억? 때 그 주가 조작 사기를 일으켜갖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큰 피해는 이제 자살까지 있고 예 폐가 뭐 완전 그 폐가망신하고 뭐 완전히 그냥 인생이 나락을 가고 어 뭐 그런 거 같아요. 사기꾼 집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승기는 얼마 전에 또 그 소속사 관련해 이제 좀 사기를 먹었고 연예계 생활하면서 가수로서 모든 번 돈은 후크 엔터테이너 엔터테인먼트 그 대표한테 갔고 예, 그런 일에 이제 또 엮여 있고 연류가 되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쨌건 피해자인 거고 또 그로 인해서 가수 생활에서 벌었던 그 돈을 갖다가 전부 다 기부를 하게 되고 굉장히 좀 그런 행보들이 야 역시 이승기다 역시 어. 선한 영향력에 진짜 끝판왕이다. 어떤 그 반열에 오르는 그런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호감이었는데 안 그래도 호감이었는데 깔 거 하나 없었죠. 사생활 뭐 이런 것도 없고 논란도 없고 전혀 논란이 없었었는데 결혼이 이 발목을 잡을 줄이야. 근데 이게 이다인은 사기를 친 게 아니고 뭐 연좌제가 대한민국의 그 연좌제라는 게 참 그렇죠. 부모가 잘못을 하면은 그 핏줄도 똑같이 봐버리는 거. 근데 이렇게 따지면 참 웃긴 게 이다인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쨌건 사기꾼 부모를 둔 죄지 이다인이 무슨 죄가 있냐 라고 한다면 그렇게 따지면 마이크로닷은 뭔 잘못인데 이렇게 또 나와버리면은 이게 또 애매한 거라. 그 돈을 자랑했잖아 했는데 그 돈을 자랑했을 때 SNS에다 자기 집 넓다고 자기 방 자랑하고 이랬던 게 그때는 자기 부모가 그런 주가 연류 그런 그 사기 행위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었을 때고 그때는 없었잖아. 그때 몰랐을 때잖아. 그러면 좀 설명이 되려나? 몰랐겠냐? 그걸 떠나서 코트야 어쨌건 부모가 사기친 돈으로 호의호식 했잖아. 그럼 얘도 미필적 고의인 거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또 그로 인해서 유재석 님이 2부를 또 진행을 해요. 1부는 이수근 님이 진행을 하고, 이 뭐 이수근 님이야 뭐 예전에 뭐 논란이 있었죠. 근데 거기 이어서 이제 유재석 님이 또 이제 사회를 보는데 또 이들한테 또 불똥이 튀어갔고, 또 대한민국에 또 예, 성역하면은 또 유재석이잖아요. 예, 정말 넘사 이미지적으로 가장 완벽한 그 연예인이 또 유재석인데, 예. 아하. 코트야. 유재석이 1부, 이수근이 2부야. 아, 유재석. 아, 그래? 아, 그래요? 아무튼. 뭐, 이거 유재석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까지 뭐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 얼마 전에 또 김희철님 같은 경우도 학폭 관련해서 옳은 소리를 했는데, 또 학폭했던 그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결혼식 사회를 봤으니, 예, 이게 옹호해 주는 게 아니고 뭐냐, 또 이런 또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아, 참 어떻게 해야 돼? 사회는 별개로 봐야 된다. 코트야. 네로남불은 인간의 패시브인 겐 입국까지 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네로남불은 인간의 패시브다. 굉장히 뼈 있는 한마디네요. 네로남불은 인간의 패시브다. 인정. 이거는 뭐 의리로 해주는 거니까. 예. 코트야.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이거 논제에 대해서 저는 되게 저는 무조건 전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확률적으로 10억이 무조건 나. 예, 50% 확률인데 너 1000억 포기해? 근데 안 되면 어쩔 건데? 하나 물어볼게. 이거 다쿠 고르는 사람 안 되면 어쩔 건데? 안 되면은 한강 다리밖에 갈 곳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내 자신을 자책하고 내 인생 최고의 후회되는 순간으로 낙인 찍고 그 이후로 인생 자체가 망가져 버릴 것 같아. 안 되면 죽으면 그만인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무조건 후자가 맞겠네요. 예. 그럼 차라리 이거를 누르는 그 위치가, 이거 장소 자체를 한강다리 위에서 하는 게 맞겠네. 예. 코트야. 바로 죽어줄게. 오히려 좋아. 저는 무조건 10억. 와, 엄대엄이다. 엄대엄이야, 이거. 전자특 하남자. 예전에 코트 방송에서였나? 먹으면 돈 주는 알약이 있는데 가득 들어있는 알약통에 먹으면 죽는 알약이 하나를 들어있을 때 알약이 몇 개 먹을 건지 망상놀이하는 게시글이 있었다. 하나를 빼고 전부 입안에 털어놓는다고 한 미친놈 있었다. 진짜 미친놈이네. 역시 콧박이네. 하나를 빼고 다 털어놓는다. 와, 극한의 이득충이다. 와, 극한의 이득충이네. 진짜. 죽여봐. 죽여보던가. 넘어갑시다.
흰수염고래의 혀 무게가 코끼리 한 마리 정도라고. 흰수염고래가 얼마나 큰지 보여드릴게요. 지구상의 가장 큰 동물. 혀 무게는 코끼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눈도 농구공보다 크고 심장의 무게도 180kg이나 됩니다. 성기의 길이는 2.5m에서 3m, 둘레는 46cm 정도로 가느다란 형태를 가지고 있죠. 흰수염고래라고도 불리는 대왕고래는 20m가 넘는 길이와 100톤이 넘는 거대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지구 전체를 헤엄쳐 돌아다니며 먹잇감을 찾습니다. 최고 속력은 시속 40km가 넘기도 하고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기도 하는데, 먹이를 먹을 때는 거대한 입으로 버스와 비슷한 무게의 바닷물과 크릴 새우를 빨아들인 뒤 바닷물을 뱉어냅니다. 위턱뼈 양쪽에 약 350개의 수염판이 있는데 그 사이에 긴 털이 필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물만 뱉어낼 수 있죠. 참고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크릴 새우를 주요 먹이로 삼는 대왕고래는 하루에 최대 43kg 정도에 달하는 1천만 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폰 끄고. 야, 흰 긴 수염고래인데, 그러니까 그 아바타2에서도 유일하게 외계의 생명체가 아닌 애들이, 애가 나온 게 그 저거잖아. 흰 긴수염고래 같이 생긴 애들이 나오잖아. 이거 딱 모티브로 삼아갖고. 그러니까 감독이 봤을 때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한 그런 동물이었나 봐. 예. 아, 이건 스포도 안 돼, 여러분들. 미치긴 했다, 진짜. 대구 폭주족 3.1절 때 폭주족들 찍은 영상이네요. 와. 20살에 100억 vs 46살에 1000조. 이거는 무조건 천조지. 예. 네. 이건 무조건 천조지. 다쿠지, 다쿠. 에? 돈의 가치가 나의 젊음과 비례한다고? 코트야. 닭전이지. 이런 비행신. 아, 그래요? 코트야. 대한민국에서 천조면 감시받는다, 닥전. 46살에 다 늙어서 돈 많으면 뭐하노? 젊은 게 짱이다. 그래요? 코트야. 현실은 20에 천만원도 없는 새끼들 수두룩함. 야, 알겠습니다. 코트야. 천조 있으면 뭐해? 흥을 주지는 돈으로도 살릴 수 없는데 비응쌤. 그래요? 전용기 사고, 엄청 호화로운 대저택,
이런 것들 전 세계에다가 하나씩 박아놓고 빌딩 한두 개 정도 사놓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우아하게 죽을 자신 있는데 나는 그래도 46에 천조를 택하겠습니다. 조 단위가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예. 뭐 그래봤자 틀딱인데 틀딱이라고 해봤자 천조가 있으면은 그거는 아주 우아한 삶일 것 같은데. 난 그런 우아함이 더 좋아요. 20살에 100억 있는 것보다. 예. 찬반이 갈리는, 아, 나 이거 봤었던 것 같아. 이 기계가 여러분들, 그, 질소 중독 되게 해서 사람을 아무런 고통 없이 죽게 해주는 그런 안락사 기계. 이름하여 사르코라는 그 기계인데요. 꼭 영화에서 약간 무슨 생명 유지 장치 같이 막 생겼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인간의 감각기관이 인지를 못할 정도의 고농도의 질소가스가 유입이 되고 산소는 급하게 이제 확 빠져요. 그래서 인간의 신체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인지를 하는데 산소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질소가스를 마시고 있어도 뇌는 폐와 심장으로부터 어떠한 이상신호를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무취, 무색, 무미, 호흡까지 되는 이런 기체라는 특성 때문에 가장 질소가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기체이면서 가장 위험한 기체이기도 하죠. 이렇게 질소에 의해서 사망할 때는 아주 약한 어떤 몽롱함과 무기력함 빼고는 그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의식을 잃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결심한 사람이 캡슐 안에 들어가서 버튼만 누르면 내부가 질소로 가득 차면서 산소 농도가 5% 이내로 떨어뜨려지고 캡슐에 들어간 사람은 약간의 어지럼증을 느끼다 곧 의식을 잃고 1분 만에 고통 없이 사망한다 라고 합니다. 이제 이걸 만든 이 개발한 니스케 박사는 사르코를 통해 사람들은 더욱 평화롭고 우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죽음을 택하는 것은 심하게 아픈 사람들의 의학적 특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권리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선물이라면 선물을 버릴 시간도 택할 수 있어야 하죠 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대한민국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지. 예, 대한민국 망하니까. 나는 이 고통 없었는지 지들이 어째하노 그건 죽은 놈만 알지. 아니죠 바보야. 질소 중독 사고에서 살아난 노동자들의 증언이 그랬다잖아. 약간 몽롱한데 그러다가 1분 만에 죽는 거라잖아. 오픈런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이 박사님이 구글에다가 요거 그 이런 버전으로 돈 많이 들어간 이런 버전 말고 헬멧 같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설계도 같은 거 이런 거를 구글에다가 그냥 오픈 소스로 만들면 어떨까. 악용할 수도 있어서 절대 못 들어온다고? 그러네. 맞네. 주무실 분들 좀 미리 주무시고 저는 요거 한 10분만 더 하고 예 바로 공포게임 컨텐츠 이어서 가겠습니다. 손흥민 빤 스와버 찍었네요. CK
캘빈 클라인, 로메로, 포토샵 했지? 노이야, 의심할 여지가 없어, 브로. 황희찬, 우엑, 포로, 레길론, 오리에, 노 워드. 약간 역겹다라는 반응. 친해서 그런 거겠죠? 거기에 이제 그 G.O.D, 준, 왓썸맨. 요 러튼 브라더, 요 빤지 입은 사진 솔직히 나 좀 뭘 말할지 조금 모르겠어. 뭘지 알지? 에, 조금 스민망스. 하지만 그래도 빤스 좀 묻지다 맨. 화이팅 스팸. 흥카스 멋있구만. 왜 김연아 역대급으로 화장 잘 받은 날? 이게 역대급으로 잘 받은 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 개새끼야. 주작을 존나게 해야되네. 니가 김연아요? 응? 왜? 내 능지가 왜? 아, 태극기 때문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확인. 3.1절이니까 인정. 코트야. 연자군지 말하는 거잖아 이. 알겠습니다. 이런 비행신. 찌양님 대박이다. 아는 형님 나왔어. 여기 이제 그 건강 관련해서 이제 썰 푸는 건데 김계란님은 운동 갭 진짜 쎄 빠지게 하고 뭐 영양제 챙겨 먹고 몸에 좋은 건 다 하는데도 용종 2cm 정도 나고 좀 건강이 좀 안 좋았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지금 찌양님 나왔어요. 위 내시경도 해봤고 다 검사해봤는데 위는 보통 사람들하고 크기가 같다. 위에 신축성도 좋고 소화도 빠른 편이고 예. 배달 음식비에 가장 돈을 많이 쓴다. 야 이렇게 이쁘셨나? 4천만 원은 먹어야 쌓이는 거 아닌가? 나 4천만 원 이상 먹는다 1년에. 평소 운동도 안 한다.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다.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아픈 사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건강한 사람. 업계에서 진짜 연구 대상이다. 원래 50몇 킬로 했는데 이제는 40킬로대 몸무게라고 오히려 빠졌다고. 맞아. 모든 건 유전이야. 키도 외모도 건강도 성격도 모든 게 다 유전이다. 결국은 뭐냐? 예, 내가 우성 유전자면은 정말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된다. 하지만 내가 열성 유전자로 태어났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탓하면 안 돼. 어쨌건 우린 정자레이스에서 2등을 했기 때문에 나왔잖아. 1등은 그 저기 뭐 난자 그 결계에다가 대가리 쳐박고 죽었잖아. 우린 아주 운 좋게 2등 했기 때문에 나온 새끼들이라는 거죠. 1등은 그 난자 그 결계에다 머리 쳐박고 죽었대요. 예. 코트야. 똥땀, 마늘코, 능지 이슈, 분조장, 비만, 당뇨 열성 유전자계의 고트 포함. 그치. 나는 자연재해죠. 예, 유전학 쪽으로 보면 아주 그 자연재해에 가깝다. 심지어 지금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왼쪽 윗배가 존나 아프네. 아까부터 왜 그런진 나도 몰라. 씨발놈의 몸땡아리. 한강 변태 자전거 그렇죠. 라이더 요거 좀 자전거 커뮤니티 내에서 굉장히 핫하던데요. 그래. 자전거 라이더들 사이에서 한 중년 남성이 여성 자전거 라이더만 보면은 뒤를 쫓는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다.
실제 많은 라이더들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2년 전부터 한강 인근에서 좀 젊은 여자 라이더가 이제 그 자전거를 타면은 갑자기 뒤쫓아가고 계속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이 목격담이 계속 올라와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어떤 여성 라이더가 찍었어 이거를. 이 사람인가봐. 이 사람 이 사람. 계속 쫓아오는구나. 야, 한도 끝도 없이 오네. 예, 이건 누가 봐도 고의성 좀 있다. 자덕입니다. 저 사람 자전거 바닥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남자 뒤에도 붙긴 한다던데 내 뒤엔 언제 붙을라나. 근데 모르겠어요. 자전거판을 내가 감수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따라가는 게 뭐 크게 어떤 뭐 잘못된 게 있나? 위협을 하는 것도 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자전거를 진짜 타시는 분들이 미친놈이라고 하니까 미친놈인가 보다. 잠시 파티 맺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봐. 미친놈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지. 인식이 저렇게까지 됐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겠지. 코트야. 갈 길 잘만 가다가 연하가니까 유턴 보는 건 의심할 만하지 않나.
찬방 갈리는 헬스장 관장이 분노하는 모습. 와, 바닥에다 이렇게 그 내팽개쳐 놓으니까 원판 던지면 안 되지. 위험하지. 미친 새끼네. 중화비빔밥 이거요? 이거 먹어봤는데 뭐 그냥 뭐 먹을만 하긴 하는데, 사실 중국집에서 정해져 있는 메뉴는 짜장, 짬뽕, 뭐 잡채밥, 볶음밥, 우동 그 정도 아니야? 이거 먹는 건 좀 특이하긴 하지. 이거 동물들이 끼는 그 방구가 메탄가스 엄청 그 심하다던데. 하마도 가죽이 두꺼우니까. 형 저기 왜 누워 있어? 아니, 그러니까 하마도 가죽이 두꺼우니까 전마들도 죽으면은 배 안에 가스 차가지고 그 기스 조금 흠집만 나도 이렇게 빵 터지네. 고래가 그런 것처럼. 거죽 두꺼운 애들이 저러잖아 대부분이. 시체 부패하니까 안에서 미생물들이 그 가스를 만들어내갖고 뱃속에 가스가 엄청 찬다던데. 아, 이거 되게 감동적이더라. 그 미스터 트롯 나왔던 그 정동원 이 친구 있잖아요. 나이도 진짜 어리잖아. 근데 그 유튜브로 댓글에 정동원님, 저희 어머니가 정동원님 팬이었는데 어젯밤에 별세하셨어요. 엄마랑 최근 카톡 내용 돌아보니까 저한테 보낸 영상이 이 영상이네요. 생전에 선생님의 노래와 장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기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타지에 있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동원씨에게 토양하여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랜 시간 동안 나 모니터 화면이 왜 이래? 예? 어? 야, 나 모니터 죽었어. 야, 왜 이러냐? 모니터 죽었다고요? 나만 보여, 여러분들? 뭐가요? 여기 선 안 보이냐? 그지? 네. 모니터 이상하지? 왜 이래? 어? 얜 살았어. 웨일 문제인데요? 와, 무섭다. 웨일이 죽었는데요? 얘 이상하다. 화면이 왜 이렇게 나오냐? 약간 자글자글하네. 그리고 어둡잖아. 네. 노랗게 나오네. 화면 이상한데? 새로 고치면 코트야. 이거 왜 반대? 괜찮아졌네요, 새로 고치면니까. 흑인 귀신의 소행이 안 되는지. 봐봐. 네. 아, 여기 내려가니까 노래진다. 뭐지? 여기 뭐가 있나? 그 부분에 뭐가 있나봐요. 봐봐, 노래져 갑자기. 약간 그건가? 약간 좀 화면이 어두워지니까 노래지는 건가? 모르겠다. 다시 올려봐봐요, 여기서.
여기 뭐 있다. 여기 뭔가 있다. 여기 뭐가 있네. 흑인 귀신 구간이다. 예. 모니터 쓰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사연 듣고 와갖고 어우 더 잘생겨졌다. 야 이렇게 컸었나? 아무튼 그 유가족들 만나서 인사하고 왔대. 멋있다. 멋있어. 이까지 봅시다. 예. 요즘 뜨는 유튜브 래퍼. 아니야 이거 나만 불편해. 아니야 이거 나만 불편해. 요즘 길을 갔다 보면 날 쳐다보는 시선 공연만 코트야. 어우 재미없어. 이거 좀 멋있더라. 쇼츠 나라별 복싱 스타일. 필리핀 스타일. 우크라이나 복싱 스타일이 다 이렇게 나라마다 특징이 있나봐. 쿠바. 러시아. 멕시코. 멕시코가 난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상남자 스타일 멕시코. 750만원짜리 냉장고? 미친 새끼. 미친 새끼네. 금성 옛날 거 골동품 같은 느낌으로 관리도 X같이 해놓고 없어. 한 이틀 전에는 다 그 지기TV 관련된 그런 내용밖에 없었고 여기까지 봅시다. 예.